따러 가볼까? 뭐 하십니까? 어? 오빠 일로 와봐. 내가 딸기 속을 하나 더 만들어 보려고 좀 적어봤어. 또? 어. 아니, 와봐봐. 딸기 따러 들어갈 때 오빠 설명하는 거 있지? 막 주의사항 같은 거. 그거를 약간 좀 노래로. 가사가 되게 많네. 문을 열고 들어오니 초록아. 초롱 잎이 가득. 초롱 잎이 가득. 문이 열리네. 그런 거야? 약간 그 생각 할 것 같았어. 사이사이로 주렁주렁 달려있는 줄기 손을 꼭 잡고 트로트 가사다. 악상이 바짝바짝 안 떠오르나 보나? 근데 이게 계속 생각하다 보면 확 떠오를 때가 있어. 선진가? 약간? 진짜? 아무튼 배운 적도 없는데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천재 아니야? 작자. 문이 열리네요. 그 표정이 바로 문을 열고 들어오니. 싱어송라이터 주변에 있어? 없지? 음악으로 저작권 받는 사람 있어? 저작권 받는 사람 없잖아. 민망하다. 비록 한 달에 300원뿐이지만 저작권료도 받습니다. 빨간 옷에 초록 모자 점박이 옷을 입고 달콤한 향수 뿌린 딸기 하얀 꽃잎 노란 얼굴 꿀벌이 붕붕 딸기짝을 지어주지요. 노란 얼굴 점점 자라 아이 부끄부끄 빨간 얼굴 변해 버렸네. 달콤 딸기 한 입에 쏙 아이 달콤해. 대학병원 중환자실 간호사로 일했던 은정 씨와 건축 설계 사무소에서 일했던 종봉 씨. 귀농을 강하게 추진했던 아내 은정 씨 덕분에 부부는 2022년 강릉으로 귀농. 상상만 하던 귀농을 일찍 실현하게 됐는데요. 9개월간 논산에서 직접 일하며 배우는 딸기 교육을 받고 청년 창업농에 선발되어 농장도 직접 구축. 요즘 새내기 농부로 성장하고 있습니다.